안녕하세요. 미식하예요. 오랜만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이 제품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쿠키? 밀크 앤 쿠키 스프레드인가요? 어쨌든 그거랑 이제 같은 건데, 네, 이번에는 녹차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녹차. 저번이랑 뭐 비슷하겠죠? 뭐, 그거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번이랑 뭐 사이즈는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거. 이제 저번이랑 좀 사이즈 자체는 좀 비슷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비 두 개였잖아요. 이렇게 두 개였잖아요. 그때도. 네. 이거 두 개하고 이제 마지막 이걸. 녹차 스프레드요. 이거 이게 1495, 원래는 이게 4천 얼마인가 5천 얼마에 파는 제품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싸게 일부러 파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아무 이번년 말까지다 보니까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12월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렴하게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리얼 3.8, 그 제주 녹차라고 돼 있죠. 뒤에 이제 여기 보면 성분표가 다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대요. 성분표 여기 있죠. 채종류 뭐 이제 이렇게 주고 전지분유 미국 백이에 뭐 어쨌든 돼 있고요. 뭐 녹차만 제주산으로 돼 있어요. 녹차 빼고는 전부 다 외국산인가요? 어쨌든 간에 고추, 프랑스, 통밀 비스켓, 녹차만 이제 제주산으로 돼 있고요. 이게 12월 19일까 유통기한이.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헷갈리시는 분꽤 많아요. 이게 100g당 560칼로리니까 와 이게 그럼 1000칼로리가 넘겠다. 전부 다 먹으면 근데 한꺼번에 다 먹진 않잖아요. 보통 이거 자체도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박스에다가 드는 거예요. 이제 사실 할인해가지고 산 건데 1495 어쨌든 간에 1500원에 1495원에 1500원에 이 정도 사는 건 거의 거의 저렴한 거죠. 원래는 이게 5,000원, 6,000원 정도 가까이 하는 거여서 좀 비싼 거였는데. 5,000원 정도? 5,000원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5,900 얼마인가? 6,000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못 사먹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저렴하니까 제가 이제 사게 되더라고요. 요새 막 돈을 제가 벌고 있긴 있어도. 예, 뭐, 완전히 제가 본다고 하지는 않겠죠, 저는. 저도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디저트 즐기겠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리얼, 애프터눈 티세트. 애프터눈 티세트. 아무래도 뭐, 차하고, 뭐, 케이크하고 많이 잘 어울리겠죠, 어쨌든. 어쨌든 간에. 저렴하게 이제 즐기고 싶을 때 한번 즐겨보세요. 어쨌든 간에. 전 이만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빠이.